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참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물론 이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기도 드리셨던 그 대제사장의, 우리의 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17장 내용의 전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내용이 우리에게 쭉 들려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주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었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냥 5절 안에 다 드려진 기도였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두고 가시는 11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위해 그들을 두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3주에 거쳐서 보면서 그 11 제자들에게, 물론 그들을 위한 기도였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넓게 해석해서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기도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20절부터는 다릅니다. 20절부터는 이제 11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후에 믿게 될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으시며 기도하시는 내용이 20절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그 마지막 날의 기도가 이 전체가 귀한 말씀이지만 이 20절부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진짜 각별하게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드리셨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 11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기도해 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땐 저희 어머님의 기도를 특별히 들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제 신학생 또한 전도사 생활하면서, 이제는 이제 결혼한 저의 배우자 아내가 그렇게 기도에 그 은사가 있어요.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든든해요. 기도해주는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뭐가 안 풀리면 왜 안 들어가냐고, 빨리 들어가라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 선배들, 스승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각별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이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가? 오늘 내용을 보면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20절부터 23절 끝까지 계속해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 강해를 준비하면서 좀 새로운 것을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 그 감명받은 영화를 한번 보시고 진짜 감명을 받으면 나중에 DVD로 산다던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계속 보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뭐 그 이상도 볼만한 그러한 클래식 영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다시 볼 때 무엇을 느끼죠? 처음에 보면서 보지 못했던, 처음에 보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다시 보게 될 때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저걸 나는 전에 몰랐네. 이번에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저에게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전에는 이 17장 마지막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가슴에 품고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하도 우리가 고집이 세고 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양들처럼 제각기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으로만 보았어요. 그냥 우리를 각각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으로만 보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진짜 새로운 것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키가 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키가 돼요. 열쇠가 돼요.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제각기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저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렇게 죄성이 많고 그냥 고집 추성이고 저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차원과 당신의 영광을 부으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당신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당신의 교회에게 주어진 것인데 당신의 교회로 당신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보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내용은 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교회를 보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롭게 와닿아요. 그걸 특별히 어디서 느꼈냐면 22절입니다. 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하나가 되라, 하나 되려고 노력 좀 해봐,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나가 못 돼?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무작정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가득 찬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영광을 어디에다 누구에게 부으신 것인가? 물론 우리 각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교회에게 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아버지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러면 당신의 영광을 어디다 두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겁니까? 아,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당신의 교회에게 영광을 맡기시고 떠나신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미리 교회를 내다보시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따라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된 교회로 이제 이미 보시고 있으면서 내가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압도적입니다. 이거 삼키는 권세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그 사망이라는 것은 인류를 충분히 삼키고 마는 압도적인 권세인데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압도적일지라도 삼키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무리 흑암이 막강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삼키지 못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부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이 더욱더 확고하게 우리에게 설명이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마침내 자기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 당신의 영광을 부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그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아,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 몇 사람을 앞에 두고 너희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니 좀 하나가 되어봐. 자신의 고집 좀 버리고 서로 좀 마음 좀 같이 하나가 되어봐. 그렇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기 보세요.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부어놓은 내 몸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 교회는 그 영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오늘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보실 때에 교회에게 주신 당신의 영광과 하나됨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 관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그 관련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계속 되풀이하시는데 어떻게 되풀이하시는가? 21절부터 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보셨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냥 무작정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 모습으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보세요. 하반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됨입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되풀이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 되신 그 정체가 이제 우리의 하나 됨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17장 앞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저기서 따로 빛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정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분명히 교회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정체인 그 영광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정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정체라면은 그 영광이 이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in essence 본체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격체로 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본체는 한 분, 인격체는 세 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The Three in One입니다. The Three in One. Holy Trinity, Triune God, The Three in One. 세 분의 인격체가 한 분의 본체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 되심으로 한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 되심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정체 자체가 the three in one이라면 그 하나님의 정체, 그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을 때 우리 또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어찌 그 영광과 정체를 비출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거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껍데기만 있다고 교회입니까? 교회가 그냥 간판이 쓰여져 있다고 교회입니까? 교회에 그냥 십자가가 달렸다고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면 그의 몸의 정체가, 그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정체는 three in one이 되는 것이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과 정체를, 성품을 보여주는 교회로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그 정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그냥 그 실제적인 차원에서 유익하기에, 필요하기에 하나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 이상입니다. 교회가 현존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의미 자체로 하나됨을 기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면은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 되면 너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 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 현존하는 그 교회 자체의 의미가 하나가 되어서 드린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한다면 practical reason으로 우리에게 하나 되라 하시는 게 아니라 existential reason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existing 하는, 현존하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교회가 껍데기인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린 원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에서 대사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냥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그 지금까지 아주 찬란한 그 이력서가 있다고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을 봅니다. 그 사람의 교양을 봅니다. 그 사람의 그 덕망을 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그냥 재능이 주어졌다고, 학문이 갖추어졌다고 함부로 대사 안 시키죠. 덕망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성품이 답니다.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표하는, 오늘날 이제 주님도 떠나시고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면 우리 신앙 고백에 그리스도 예수는 본디오 빌라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사시어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거든요. 이게 신앙의, 우리 믿음 고백의 에센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주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세요. 그럼 그 영광을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영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체는 three in one이다. 그러면 그 정체 자체, 그 영광 자체가 우리가 현존하는 그 의미 자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는 것이 practical reason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의 차원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현존하는 차원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 정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되는 길이 다른 길이 없구나. 교회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데 진짜 충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됨과 교회의 현존하는 그 의미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세상에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면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21절 다시 보실까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시냐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당신의 영광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세상이 세상에 선포되고 그래야 선포되고 알게 되는 것이니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보이셨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제도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를 통해 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의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율법으로 알 수 있어요. 당신의 영광을 율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도로, 제사 제도, 시스템으로 제사 제도, 그 음식 문화 제도, 그 가정의 제도, 이 제도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도를 통해 또 그 제사 제도를 보면 이 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선행과 예수님의 구제와 궁극적으로 그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키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럼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로 내 교회가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교회 행전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파월로 전파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교회 행전이에요.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따릅니다. 그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교회에게 주신 편지들, 교회를 위해 주신 편지서가 성경을 또한 이루게 됩니다. 편지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교회에게 주신 편지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끝내는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 예언서도 사실은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교회가 듣고 알아야 되는 말씀,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가 끝날 때 지금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이 이제 다 지나갈 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준비된 신부와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준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신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위해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알아야 되고 교회가 따라야 되는 교회를 위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신약 전체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율법과 제도로 영광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삶으로 영광을 보이셨다면 오늘날은 당신의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이루는 그날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로 된다. 그 영광이 너희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교회되어 선포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잘 생각해 보면 교회를 통해 됐어요. 근데 오늘날 지상에 그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미완성 교회입니다. 이 그 비온전한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죠. 문제도 있고 막 요새는 문제 더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4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교회를 통해 믿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없던 교회 아닙니다. 문제 있었어요. 싸우고 갈라진 교회였습니다. 아픔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도리어 당신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를 통해 이렇게 너무나 미완성 모습이, 정말 흠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더 회복하는 교회가 될 때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이건 진짜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러한 미완성 작품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비추시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하나 되고, 보세요, 하나가 된다, 기도가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비전이 하나 되고,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 되고, 우리의 그 열정이 하나가 될 때 이 교회는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당신의 영광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지금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언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를 본다든가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주님을 선포했는가, 언제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교회가 우뚝 서 있었던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려울 때였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울 때, 일제시대 때 교회가 왕성합니다. 전쟁시대 때 교회가 강건해집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전쟁 후에 진짜 가난으로 찢어진 나라였을 때 교회가 왕성합니다. 도리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고 그럴 때 영향권을 잃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도리어 힘들 때에 강력하고 힘들지 않고 편안할 때에 연약해져요. 연약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스캔들이 더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해요. 힘들 때는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일본 그 일제시대 때 그 완전히 강제로 점령하는 강점시대 때 예수를 믿고 안 믿는다는 것은 이거 그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천황 앞에 절할 것인가 예수 앞에 절할 것, 생명이 오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나눠질 틈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나눠질 틈이 있습니까? 그때는 기도가 하나가 됩니다. 그때는 그 비전이 하나가 돼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시간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습니다. 전쟁시대 때 지금 피난 가느라고 날리고 이 그 무신론주의를 그냥 총으로 완전히 점령하려고 하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건 지금 주님을 믿으면 죽는 것이고 고백하면 죽는 것이고 거짓말하면 사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비본질적인 일을 갖고 마음이 갈라지고 정책이 갈라질 틈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것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본질 이슈로 하나가 될 때, 비본질적인 이슈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도리어 하나가 되니까, 그때 하나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이렇게 강력하게
막강하게 선포가 되는 것이구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불이 켜지잖아요. 불이 켜지면 이 큰 공간도 이렇게 비춰줍니다. 비춰줘요. 그 불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그래서 유익한 것이지요. 근데 이 빛이, 이 불이 하나가 되잖아요. 뭉쳐지잖아요. 그러면 레이저가 됩니다. 레이저. 쇳덩어리도 끊을 수 있어요. 이 빛으로 존재하는 것은 유익해요. 유익한데, 빛으로 존재하는 것 가지고 레이저 파워를 가지고 시멘트를 자르고 쇳덩어리를 자르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된 것, 그 자체가 세상에 유익해요. 빛이 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유익함은 있는지 모르지만 파워는 음부의 권세를 그냥 부수고 그냥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은 뭉칠 때 되는 거예요. 뭉칠 때. 이게 레이저가 돼야 됩니다. 레이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가? 아버지, 저들은 교회입니다. 내 영광이 완전히 투자된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이들이 믿는 자들이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이유, 기도와 열정과 열심과 생각과 비전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이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집니다. 이것도 진짜 새로 왔어요. 이번에 강해 설교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이 오늘 있는 거죠. 자, 23절을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는 길이 하나가 됨으로써 complete 된다. 자,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영어로 보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 돼야 되는 것은 that they may be made perfect in one. That they may be made perfect in one.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퍼펙트 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보았지만 마침내 교회를 영광스럽게 온전하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고 마는 예수님의 그 퍼펙션, 온전케 하시려는 그 소망이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그런 맥락에서 24절을 보니까 센스가 돼요. 저는 24절이 왜 여기 있나 이렇게 흐름이 끊긴 것 같았어요. 다른 기도인가? 그럼 설교를 따로 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 그런 맥락에서 24절을 보니까 이 센스가 됩니다. 4절을 보세요.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뭘 기도하시냐 하면은 여기 24절에 와서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때 주신 나의 영광,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회복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오실 때 그 영광을 두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그 영광을 온전히 목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서 온전해진 천국에서 당신의 영광을 목격하며 나누며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됨을 기도하면서 온전함이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그 온전함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게 될 그때를 지금 예수님이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사도가 요한1서 2서 3서도 썼는데 요한1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엄청난 축복, 권세이지만 지금 온전해진 건 아니에요. 그건 장래에 되는 겁니다. 장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We shall be like him. 예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같이 된다. 그분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그때는 그분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에는 주님의 영광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보지만 온전히 못 봅니다. 이건 꼭 뭐와 같냐면은 조금 이제 비유가 이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이제 주인을 이렇게 눈으로, 강아지들의 그 귀여운 눈으로 막 애타게 봅니다. 그러면 나를 보는 것 같죠. 그리고 나를 아는 것 같죠. 어느 정도는 알죠. 주인이 어떤 분이라는 건 아는데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되기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되어서만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포인트는 아까 그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 주님처럼 되어 His perfection이, completion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보게 되리라. 자,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예수님이 그때에 나와 함께 영원히 그들이 있으면서 나의 영광을 완전히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퍼펙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인데,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루어질 온전함이라고 지금은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인가? 그때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온전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소극적인 자세로 그냥 망나니로 살다가 그때 이루어지니까 그때 가서 되자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그때 이루어질 온전함을 지금부터 맛보면서 살라, 지금부터 알면서 살라, 지금부터 조금씩 만끽하면서 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그래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주님과 같이 되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못 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completion, perfection이 또 나와요.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때 이루어질 것이 지금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거하시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어떻게 할 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의 퍼펙션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맛을 지금부터 맛보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이 그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가 돼야 되겠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근데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나가 됩니까? 목사가 목청 나가라고 하나가 좀 제발 좀 되시라고 하면 되시던가요? 안 돼요. 안 돼.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지상교회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하나가 될 수,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너무나 달라요.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지상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니까 불가능해요. 서로를 보니까 야, 당신하고 나가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 한번 뜨겁게 사랑합시다. 막 껴안고 하나 됩시다.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다 인정하시죠? 인정할 거예요.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안 돼, 안 돼. 우리 자신을 보니까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주시어서 당신의 몸으로 만드신 교회를 목격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발견하게 하며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게 하면서 그 교회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그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가 교회되며 교회의 영광을 주목하며 교회에서 비춰지고 있는 그 영광을 주목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 됨으로써 계속 온전케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 대통령 그 현직을 이렇게 그 내려놓아야 될 사람이 딱 두 분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사람이 앤드루 존슨과 리처드 닉슨입니다. 리처드 닉슨은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잘 알죠. 워터게이트 그 사건으로 이 그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리처드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막 터졌을 때 그의 중심적인 참모였고 워터게이트 그 사건의 중심 역할을 했던 존 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서를 책으로 남깁니다. 그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고백서를 이제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고백서를 남깁니다. Blind Ambition이라는, 눈먼 야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냅니다. 그 책을 통해 그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 닉슨의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들어가서 막 승승장구하고 나가고 있는 그때 바로 실제로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수치의 자리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고. 자, 그의 말을 나름대로 제가 번역을 해봅니다. 주한 디님 고백합니다. 나는 백악관에서 계속 승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상승하는 길이란 동시에 부패와 당을 짓는 추한 길에 서야만 하는 것이었고 결국엔 범죄의 자리로까지 추락해야만 되는 것이었다. 닉슨의 정권 안에서 상승과 추락의 길이 달리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윤리와 도덕에 무뎌진 사람이 되어 있었고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참모가 되어 가장 높은 자리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실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비참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저는 이 존 딘의 이 블라인드 앰비션 이 책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왠지 모르게 슬픈 마음으로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를 보게 돼요. 우리를 비롯한 우리가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게 된 것인가. 존 딘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다고 하시는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이 높다고 하는 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이 여기다 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 주시는데 십자가 도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의 도로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자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자꾸 세상의 것으로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지금 자꾸 우리가 블라인드 되는 거, 이 눈이 멀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앰비션이 야망이 우리의 앰비션이 됩니다. 세상이 그 영향권이라는 것이 어느새 우리가 추진하는 영향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부유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그 영광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아진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도리어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동시에 높은 자리와 다장추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돼. 이 존 딘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회복이 뭐예요? 회복. 우리가 자꾸 이제 교회가 어려운 이 여론에 자꾸 어렵고 이 스캔들이 자꾸 터지면서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회복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교회는 뭐 새로운 부흥을 맞아야 된다. 근데 새로운 개혁이 뭐예요 도대체? 새로운 회복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모습이 주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가 될 때 이미 주어진 것이고 선포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야망으로, 세상의 성공 추세로 우리가 잃어가고 있으면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영광을 비춰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모습을 회복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청계천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져 새로 이제 그 만들어졌을 때 그 준비 작업자들이 조금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이렇게 자꾸 그때만 돼도 겨울에 자꾸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세계적인 이 청계천으로 다시 서울 한복판에 만든다고 할지라도 담배꽁초를 계속 버릴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안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인데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고 버리지 않는 심리가 아닙니다. 원래 모습이 드러나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의 행위를 바꾸게 됩니다. 안 버려요. 버리지 말라고 말을 안 해도 아무도 안 버립니다. 여러분 청계천이 옛날 청계천에서 주워 왔다 청계천이 아니고요. 원래 청계천은 문자 그대로 맑은 물이라는 뜻이죠. 원래 굉장히 맑은 물이었습니다. 이 청계천을 restore 하였을 때 회복하였을 때 원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간 것이었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바뀝니다. 이게 키구나. 예수님은 이걸 하셨구나. 우리의 죄성을 보시면서 그냥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아무리 가르쳐도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교회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 영광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봐야 이게 교회라면은 야 내가 내 고집 내려놓고 나 자신을 희생시키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되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기여해야 되겠다. 이것은 영광을 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시 회복, 교회를 다시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오늘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여기서 저기서 터지는 그러한 이슈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가라앉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래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당신의 영광 그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 그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영광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펼쳐지는 것이고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게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라면은 그 교회에서 내가 입고 있는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비본질적인 또 세상의 나의 고집으로 묶여진 옷을 다 벗고 주님의 원래 모습의 영광을 향해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게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꼭 우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교회로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감사하신 주님,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을 보오니 오 하나님, 내가 그 영광 가운데 한 링크이며 한 지체이며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 그 영광 속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고 그 영광 안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오늘 들은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할렐루야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많이 말한 문장이 하나 있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야 합니다. 그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부르면서 예배 마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Thank you.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기만 교회 소원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믿습니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교회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이하도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장현 목사님의 축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앞날 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